세계인의 문화유산 고려 대장경을 간직한 해인사는 802년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흥 스님과 이정 스님이 창건한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도량입니다. 엄하면서도 자유로운 가풍 속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법보종찰의 장중한 의상을 간직한 곳입니다. 한 50년 네. 뭐 한 가까이 됩니다. 14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관대종사의 출가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지난해 말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이라는 중요한 서임을 맡으셨습니다. 그 출가자에게 계화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보통 계율 그러면은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 양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도 두 가지거든요. 두 양자 양심이 있고 어질랑자 양심이 있고 그런데 이제 두 양자 양심 그럴 때는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어질량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올바른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어질량자죠. 그래서 이제 양심 그러면 어질량자 양심인데 이제 그 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심 어진 마음을 갖는 것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제 강요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헌법을 이제 지켜야 되듯이 그런 것이 이제 율입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이제 계율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계율대로 살면은 그만큼 그 세상도 편해지고 본인도 행복해질 텐데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개발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발전이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그 생활에 어려움을 더 초래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소욕지족한 삶,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자들에게도 올바르게 불자답게 사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이 불자들이라도 불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5계는 기본적으로 받고 네. 3기계를 받으니까 예. 3계와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들이 돼야 되겠죠. 3기는 이제 쉬운 말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진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한 스님들께 귀합니다인데 그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인데 스님네들이 과연 거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스님네들 정진을 열심히 하는 스님네들은 다 거룩한 스님들이겠지만은 일단 그 계를 받은 스님네들은 3000년 동안 내려온 부처님 법을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못을 들어 범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도 다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같이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 신도님들도 3기와 5계를 그렇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가을 대구 동화사에서 봉행된 대종사 명사 품서식에 무관 스님은 전계 대화상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전계 대화상은 청정 승가를 상징하는 계율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소임입니다. 승가를 지키는 수호신장의 자리, 평생토록 승가 교육과 계율 정립에 애써온 무관 스님께 썩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60년이 넘는 세월 수행자로서 묵묵히 걸어오셨을 스님의 발자취가 한층 궁금해집니다. 삼위계를 받으시고 화성 용주사에서 운어, 탄어 스님 같은 당대 으뜸가는 그 강백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역정원 연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그 원주를 살면서 그때 역정원 연수원이 지금 범어사에 있는 무비 스님 그리고 또 불국사에 있는 성타 스님 그리고 이제 그때 관악산 연주대에 있던 배송원 스님 그리고 법주사에 있는 월은 스님 수물은자 월은 스님 그리고 이제 그 주인 스님이라고 칠보사 석주 스님 상자 그렇게 스님들 다섯 분 그리고 이제 속인 거사들 다섯 분 그렇게 이제 열 명을 역정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기르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 노장님들 강의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전에 역정원 연수원 하기 전에 단어 스님한테 이제 서장을 배우는데 노장님이 외움 안 외우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한 장이고 반 장이고 외워야지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른 스님이 오셔가지고는 능엄령을 상공까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10일 전투 비행단이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뜨면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 마이크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니까. 그런데 타나 스님 같은 경우는 분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칠판을 3등분을 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분 강의는 그 교재도 없고 당신이 그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분필 가지고 와서 칠판에 글씨 쓰면서 그 칠판을 3등분을 해가지고 한 번을 쥐고 두 번을 써야지 강의가 끝날 정도로 그렇게 노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제 그때 듣고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죠. 근데 그 은사스님께서 징병통지서를 숨기셨다고 하던데 갔다 온 스님네들이 퇴소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스님이 나도 군대 갔다 오면은 퇴소갈까 봐서 안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무청에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군대 가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병무청에 연락을 하니까는 그래 다시 이제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67년에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70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만 36개월 16일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8년에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제 제대가 늦어졌죠. 그 다음에 해인사에 방부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찍이 강원에 들어오면은 자비량 그래가지고 이제 한철에 쌀 서말씩을 내고 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상반에 들어와가지고 자비량을 안 내고 졸업을 1년 만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관 스님은 그때 주지 때인데 지관 스님한테 이제 제가 자비량도 안 내고 공부를 마쳤으니까 1년간 종무소에서 뭐 그 좀 살아주고 과장이나 뭐 뭐를 살아주고 소임을 살아주고 그래 선방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강당에 중광이 없으니까 중광을 그러면 1년만 해주고 가라 그런 게 이제 73년, 74년, 75년, 76년까지 4년 동안을 이제 했습니다. 치문을 가르치는데 치문에 난자가 많아가지고 난자를 대학 노트에다가만 쓴 것도 12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74년에 서장 가르치고 그럴 때는 그 치문 난자 노트를 이제 밑에 강의하는 스님, 진각 스님이라는 스님이나 다음에 이제 치문을 가르쳤는데 그 스님한테 이제 그 노트를 남겨줬죠.
그래,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넘어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노트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공부하신 것을 값을 치르려고 한 해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네 해나 이어져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은사 스님 말고 또 한 분의 스승님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관 스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관 스님 같은 경우는 노력한 게 당신 방에 그 촛불을 켜고 국문학교 책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책까지 거의 독학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대학은 해인대학을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깐깐하고 또 당신 노력하고 그런 스님 밑에서 이제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종무소에서 제가 이제 소임을 살겠다 그랬는데 당신은 주지 내놔 놔놓고 서울 강의하러 올라가셔 버리고 나는 중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듬해까지 이제 치문을 가르치게 네. 되고 그래서 3, 4년 그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무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승복이 참 많은 어른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은어, 탄어, 지관스님까지 내노라하는 당대 대광백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던 젊은 시절 자비양을 내지 않고 배운 1년 공부 값을 하려고 4년 동안 대학 노트 12권을 채우며 후학지도에 매진하던 그 열정으로 스님은 현대식 공부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현대식 공부에도 계속 도전을 하셨어요.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이러셨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입산 이후에 다시 공부할 때까지 세속 공부를 다시 할 때까지 공백이 꽤 길었지 않습니까? 힘들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힘들 수밖에 이제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영어예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어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 그 해방되고 난 뒤에니까 6.25 거치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그걸 시작을 한 게 1976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수능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도반들은 거기가 동국대학교 갈 때 해인사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청강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내 경우는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강당에서 공부는 옛날에 한문 공부다 보니까 훈고학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 교육학은 어떤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쪽 봉선사에 있는 광동중고등학교 또 금산중고등학교 내가 금산사에 네.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금산중고등학교 몇 군데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좀 다니자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방송통신학교가 생겼어요. 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제가 공부했던 게 거의 방송이 밤 12시니까 그 방송을 스님네들은 이제 9시 되면 자고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 리듬 자체를 맞출 그러니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강의를 들으려면은 커피를 마시고 잠을 안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낮으로도 안 졸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뭐하고 예. 그러면서 안 졸아야 되니까 76년이니까 그때 이제 통금 있고 그래서 4시에 이제 새벽 예보를 목닥석하고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그 방송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4시부터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도들 법문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불교학과를 가는 게 보통 일반 예인데 스님은 아주 특별하게 교육학과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강당에서 이제 훈구학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현대에서의 교육학은 어떤 것인가. 아, 그걸 공부하고 싶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들 쓴 게 그 일반적인 피드백.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가지고 잘못된 거는 다시 고쳐서 이제 다음에 강의할 때 다시 그걸 수정해서 하는 예. 피드백 그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학위를 했죠. 아, 그러셨군요. 3년 동안 동국대학교 거를 할 때,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대학원장이 또 직원 선생님이더라고요. 아, 그게 인연이 참 그. 참 지중했어요. 계속 이어지는. 예. 네. 그래가지고 직원 선생님한테 이제 정강도 받고, 그러니까 83년에 개인사 강사를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등록을 83년에 했거든요. 예. 그 직원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그 개인사 강사가 비었으니까 내려가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세 번밖에 없대요. 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세 번밖에 없는데 이번에 가서 봉사 안 하면 개인사 강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거고 네. 나중에 또 그 서울 총무원의 총무부장을 2004년에 가서 또 살았는데 그때도 전화하면서 와가지고 총무부장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때 법장 선생님이 총무원장일 때인데 지금 그 교육원, 그 뭐 교육문화회관 4층 건물을 지을 때 그 상량문을 내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법장 스님이 나보고 와서 총무원장을, 예. 총무부장을 사라 그러는데 그때 나는 그 저쪽 화엄사 선방에 이제 방구를 들여놔놓고 결제 날인데 축원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축원을 하고 났는데 직원 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와서 총무부장을 살아라.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살아라. 예. 그래 한 수 없이 올라가가지고 그 1년 동안 총무부장을 살았잖아.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 대화상 무관 스님은 월정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향천사에서 보호산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동도사에서 월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인사 유론장,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계단위원회 의원들을 역임하며 승가교육 발전과 계율 정립에 헌신해왔다. 동국대학교를 비롯해서 강상에서 오래도록 후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승가대학장, 유론장, 행자교육원, 유나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승가교육에 아주 매진을 하셨는데요. 그 평소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상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우리는 이제 선종이죠. 그래서 마조 스님도 평상심이 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그러니까 승려로서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학인들이 방학 때 나갈 때 꼭 가사장삼도 가지고 나가라.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이제 예불에 안 빠져야 되고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저는 그렇게 늘 이제 강조를 했고 그리고 항상 일상생활에 이제 충실을 하려면은 부지런 안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해인사 승가대학의 그 학훈이라 그럴까? 승가대학원 원훈이라 그럴까? 원훈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신심, 그 다음에 원력, 수행 그렇게 네. 잡았습니다. 수행은 부지런하라는 의미고 원력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제 스님네들은 출가하면은 성불 뭐 견성 그러는데 사실 성불이나 견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포괄적이에요. 네.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해라. 그게 이제 원력이에요. 예. 그냥 보통 원력 그러면은 이제 그 보현 행원 10대 원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원력. 그리고 신심이 있어야만이 부지런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부지런함, 그런 노력, 그걸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신심, 원력, 수행. 그렇게 원운을 제가 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 승가대학 원장을 하면서 그 원운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닫는 빗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스님만의 남다른 기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 신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일과를 정해놔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거를 해라. 네. 그리고 그때에 그날 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일생에 대한 목적은 분명하게 세워지고 매년 해야 될 계획도 세우지만은 매달 초 이제 초로부터 초삼일까지 기도를 하고 또 1년 거는 정초에 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그 1년은 해야 될 계획이라든지 그 달에 해야 될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날 하루 해야 될 일은 그날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일과를 정해서 그 일과를 아침에 하고 부처님 법대로 천수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아미타불을 뭐 만번을 한다든지 지장보살을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그걸 정해가지고 그것을 일과로 꼭 정해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하루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그 자기가 아침에 그 일과를 하면서 세웠던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하는 것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해가지고는 잘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일기를 쓰는 편입니다. 아, 네. 일기장에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열반경이나 다른 이제 유형경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계위사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더라도 스승을 이제 계율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부지런하라. 네. 부지런히 노력하라.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마지막 유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이 방법의 기준이 저는 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자들에게는 그래서 스님들은 불자는 누구나 다 기본적인 5개부터 시작해서 비구는 250개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계위사 그리고 항상 금면한 것, 부지런한 것, 그거는 지관 스님이나 뭐 누구나 다 그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부지런히 노력했던 분들은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듯이 저 경우도 기준은 부처님 말씀하신 이계위사와 이제 그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의 수단 방법은 계율이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스님, 다음 생에 태어나시더라도 또 출가자가 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이제 그 처음에 제일 제가 출가하게 됐던 것도 아마 그런 전생의 원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다음 생에는 출가를 해서 더 나은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고 또 이제 정화하면서 이념으로 했던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세 가지
그런데 역정 쪽보다는 포교나 이제 그 도저 양성 그리고 이제 제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겠죠. 역정과 그리고 도저 양성 그것을 포교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세계가 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예, 예. 저도 같이 빌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신심, 원력, 수행을 강조하며 부처님 법을 세상에 펼쳐오신 무관대정사. 계율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계위사의 가르침대로 저 또한 오계를 거울 삼아 더욱 정진해야 하겠습니다.